여보, 나 다녀왔어. 여보, 다녀왔어? 아유, 잘생긴 얼굴이 반쪽이 됐네. 이걸 어째? 감옥에서 많이 힘들었죠? 자, 여기 앉아서 두부 먹어. 얘들은? 애들은 학교 갔지. 그렇구나. 애들 잘 지내지? 잘 지내지 그럼. 그런데 당신 닮아서 맨날 뭘 훔쳐오는 게 아주 당신이랑 똑 닮았어. 이 녀들 커서 아빠처럼 감옥 가려고 작정했구만. 그래도 아주 바람직한 자세야. 옛날에 리아 돌잔치 때 기억 안 나? 당신 친구 덕수가 그날 지갑이 사라졌다고 난리였잖아요. 그래서 한참 모두가 찾다가 못 찾아서 집에 왔는데 리아 기저귀 안에 당신 친구 덕수 씨 지갑 나온 거 기억 안 나요? 아유, 그치. 기억나. 아유, 그랬었지. 그래, 그냥 태생부터 당신 닮아가지고 리아는 그냥 도둑놈이야. 어쨌든 감옥 다녀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다음부턴 잡히지 말고 저희 잘해봐요. 잘해볼 건데 요즘에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 보안시설 기술도 뛰어나서 시스템이 울리면 5분이면 경찰들이 몰려온다고. 솔직히 애정 같지는 못할 거야. 그런 나약한 소리 하지 말아요. 당신 잉씨 집안이 보통 집안이에요? 전통 깊은 대대손손 도둑 기술 물려받은 도둑놈들의 집안, 그 도둑놈들의 집안이잖아요. 당신이 어떻게 도둑질을 안 하고 살겠어? 봐봐, 당신은 그 손에 든 것부터 당신은 도둑질 없이 못 산다니까. 어? 이게 뭐야? 어? 내 지갑이 아닌데? 엄마가 주신 돈으로 빨리 분식 찍어서 떡볶이 먹자. 나 노랭도 먹을 거야. 완전 신나. 아이고, 얘들아, 미안하다. 가자. 야, 잘 찾아봐. 진짜 없어. 아이, 장난치지 말고. 없어졌어. 아, 도둑 맞았나봐. 아, 기억났다. 그때 애들이랑 부딪힐 때 내가 순식간에 소매치기 했어. 그냥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훔쳐버린 거야. 그래, 그래도 어떻게 애들 지갑을 훔치냐? 역시 당신네 집안은 대대손손 사람도 아니야. 뭐 어쨌든 다음부터는 안 걸려서 감옥 안 가면 되죠. 여보, 어쨌든 너무 보고 싶었어. 저도요. 여보, 이 지갑 내 거겠지? 다녀왔습니다. 당신은 진짜 도둑놈이야. 내 마음을 훔쳐버렸잖아, 이 바보. 만약에 수억짜리 다이어와 당신 둘 중 하나만 훔칠 수 있다면 난 당연히 당신만 훔칠 거야. 까르륵, 로맨티스트. 닭살. 어이, 엄마 아빠 저희 왔어요. 어이, 아빠 드디어 나오셨군요. 그래, 아들 딸 안 본 사이에 많이 자랐구나. 그래, 그동안 공부는 많이 했고. 아휴, 아빠, 저 엊그제 시험 봤는데 수학 100점 맞았어요. 야, 아빠가 네 성적에 관심이나 있겠냐? 그럼? 아빠는 그 공부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야. 리아가 잘하는구나. 아빠가 감옥 들어가기 전 알려주었던 위조 기술과 자물쇠 여는 법, 그리고 도둑놈 사이에서 베스트셀러인 사기꾼 심리학이라는 책도 달달이 외웠겠지? 에이, 물론이죠. 이제 교실 서랍에 있는 친구들 자물쇠란 자물쇠는 이제 다 풀 수 있어요. 저도 아빠한테 보여드릴 게 있어요. 따라오시겠어요? 뭐야? 이 많은 책들과 이 교과서는? 리아야, 너 설마 공부해서 대학교에 갈 작정은 아니겠지? 그런 게 아니라
리아야, 커서 나쁜 짓 많이 하고 멋진 도둑이 되어서 이 애비 마음 편하게 해다오. 우리 가족들은 너가 멋진 사기꾼이 되길 원해. 아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깟 대학교 가서 공부해서 얼마나 번다고. 따라와 보세요. 응? 응. 보세요. 이런 젠장, 믿고 있었다고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이런 종이들로 완벽하게 신분증을 위조하다니. 아빠가 말씀한 대로 열심히 사기치는 법을 공부한 결과 모든 걸 위조할 수 있게 되었죠. 역시 우리 아들 믿고 있었다. 여보, 애들이 당신 나오기 전까지 열심히 공부했어요. 당신이 또 감옥에 들어갈 일은 없을 거야. 그래요, 아빠. 저희가 함께 있으면 못 들 곳이 없더구요. 그래요, 아빠가 감옥에 있는 동안 항상 마트 음식만 털면서 버텨왔어요. 이제 진짜 돈을 털고 싶다고요. 저희 가족 이 지긋지긋한 낡은 아파트에서 다 같이 나가요. 한 번만 차름치면 저희 고생 끝이에요. 우리 아이들 많이 준비했구나. 아빠는 감동 먹었다. 그러면 오랜만에 우리 가족들 실력이나 테스트해볼까? 오늘 밤 재밌는 곳을 한번 털어보자구나. 역시 아빠야.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도둑질을 계획하시다니. 역시 우리 아빠는 노답이라니까. 자, 긴 말 말고 따라와. 오늘 재밌는 곳을, 털 곳을 소개시켜줄 테니깐. 우리가 털 곳이 바로 저기 편의점이란다. 뭐야, 아빠 지금 장난해? 아, 저런 데가 돈이 돼봤자 얼마나 된다고. 아빠, 저희는 이런 작은 곳 털려고 도둑 기술 배운 게 아니라고요. 여보, 여기가 확실해?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저런 곳은 너무 쉬워요. 노노노노노. 우리 가족들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저기는 무려 24시간 편의점이야. 그래서 항상 24시간 가게 안에는 일하는 사람들과 손님이 항상 많은 곳이지. 그래서 우리 가족이 CCTV와 실시간으로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 돈을 훔쳐야만 하는 거야. 그리고 저 편의점 저렇게 보이지만 저 편의점 점장님 이 동네에서 짠돌이로 유명해. 그래서 은행 수수료도 아까워서 몇 년째 금고에다가 돈을 모은다고 하더군. 그 금고가 바로 저 편의점 안에 있대. 엥, 아빠는 우리를 너무 무시한다니까. 어쩔 수 없네. 내가 실력 발휘 좀 해서 아빠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야겠어. 어쨌든 아빠가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 한번 해보자꾸나. 내가 이미 해킹을 좀 해서, 자, 여기 봐봐. 어? 자, 여기가 바로 편의점 내부 도면이야. 자, 이걸로 파악해서 한번 훔쳐볼까? 그냥 저에게 아주 좋은 생각이 있는데요. 자, 한번 모여보세요. 리아가 생각이 있는 모양이군. 뭔데? 그러면 제가 말한 대로 합시다. 그래. 응. 작전 응. 실행.